정부가 오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6차 재유행이 거의 끝났고 피해 규모도 많이 줄어든 데 따른 판단인데요. 취재부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50명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 등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이제 월요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예상대로 당분간 더 유지한다고 밝혔는데요. 지금은 독감이 유행하고 있고 겨울에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도 있어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6차 재유행이 사실상 끝났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2만 9천여 명으로 전주보다 2만 2천여 명 줄었고 위중증 환자는 399명으로 45일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4.1%, 재택치료자는 20만여 명입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9명 늘어난 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